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상사점과 하사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사행정 예초기, 이제 사행정 엔진, 뭐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점과 하사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자, 사행정 엔진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네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행정이에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자, 이 네 가지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제 왕복 운동을 해서 이제 그게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사점은 이 피스톤이 제일 위에 있을 때, 하사점은 이 피스톤이 제일 밑에 있을 때,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제 요런 과정인데, 이 피스톤이 가장 위쪽에 있을 때, 그때가 상사점이라고 해요. 하사점은 말 그대로 반대로,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하사점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 예초기를 예를 들면은, 이 예초기에서 상사점과 하사점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밸브의 간극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예초기 엔진을 모두 뜯었다가 이제 재조립을 할 때, 다시 조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 상사점을 기준으로 부품들이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점이 중요해요. 자, 그게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지, 엔진을 분해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지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사행정 엔진이 있어요. 일단 커버를 따요. 일단 커버 뚜껑을 땁니다. 자, 이렇게 커버 뚜껑을 따면은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가 이제 헤드 부분이잖아요. 자, 점화 플러그도 분리를 하고요. 자, 이제 요 헤드 커버, 요 헤드 커버에 보면은 이렇게 볼트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볼트 두 개, 요 볼트도 풀어주세요. 헤드 커버를 드러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이렇게 밸브가 두 개가 나오죠. 이게 흡기 배기 쪽이에요. 카브레터 있는 방향이 흡기, 요 배기 머플러가 있는 쪽이 배기, 흡기 배기 밸브예요. 자, 이 밸브도 이 밸브 두 개 서로 이제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밸브들이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 간극이 안 맞으면, 이 적당한 간격에서 이제 눌러줘야 되는데, 적당한 움직임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그 각이 맞질 않으면은 이제 흔히 찐빠난다고 하죠. 울컥울컥울컥. 제대로 힘도 안 나고 시동이 푸드득 꺼지고 울컥울컥울컥. 시동이 잘 걸리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점에서 조절을 하느냐. 그냥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간극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사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상사점이 뭐냐면은, 자, 요렇게 엔진이 회전하고 있을 때 요렇게 흡기 배기 밸브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쏙쏙쏙쏙 이렇게 시소처럼 쏙쏙 이게 떡방아 찢듯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상사점을 맞추려면 이렇게 뒤에 한번 봐보세요. 캠샤프트가 있어요. 여기 캠샤프트를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세모나게 화살표 그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자 여기 아이고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화살표가 있거든요. 가까이서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나? 자 여기 요거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죠? 이 화살표가 지금 이 방향으로 있으면 상사점인 거예요. 요 화살표. 자, 요렇게 한번 다시 보죠. 자, 요 화살표 방금 보셨죠? 여기 화살표. 이 화살표가 12시 방향. 12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상사점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실린더 내부잖아요. 요렇게 봐볼게요. 요게 지금 피스톤이 제일 위에 있는 상태고, 자, 요렇게. 쏙 들어갔죠? 위로 쏙 나오죠? 자, 이렇게 반대로. 자, 상사점. 반대로 이렇게 하사점. 그다음 상사점. 자, 아셨죠? 피스톤이 제일 위에 있을 때가 상사점이에요. 가장 쉬운 거는 요 뒤에 캠샤프트 보시면은 화살표 그림이 있다는 거. 자, 요렇게 요 화살표가 12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거기가 상사점이라는 거. 지금 보여드린 상사점과 하사점 이해하셨죠? 피스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상사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가 하사점. 이 상사점과 하사점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밸브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밸브 간격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점이 상사점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밸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엔진을 분해했다가 조립을 할 때, 엔진을 수리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될 때, 그때 항상 기준점은 상사점 위치에 맞춰서 부품들을 조립을 해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사점이 이 캠샤프트에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캠샤프트 말고 플라이휠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플라이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속을 또 뜯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캠샤프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엔진을 뜯을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밸브 간격을 조절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치만 그래도 알아두면,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핵심 정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상사점과 하사점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수리기사들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일 수 있는 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